책 읽어주는 책 읽는 기쁨, 책 읽어주는 즐거움이라는 소책자 원투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이제 배포용으로, 혹시 성질 급하신 분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들어간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집에서 읽으시면 되고, 이제 인쇄된 소책자는 비용이 드니까 이걸 만 원에 20분간 뭐 이렇게 보급용으로 판매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모기님이 주문할 거야. 50부 들었나? 네. 방금 누가 대답했는데? 모기님. 네, 들었어요. 몇 부? 50부. 제목이 뭐라고? 책 읽는 기쁨. 책 읽는 기쁨, 책 읽어주는 즐거움, 원투. 택배비 착불.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50부 가지고 여러분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유료 수업 오는 엄마들 20명 먼저 주고. 수학 공부 수업 해보니까요, 내 목이 너무 아프고 재미가 없어. 한 시간 반 동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엄마들도 머리 지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말하는 양을 줄이고 엄마들 실습하려고 교과서 프린트에다가 엄마들이 아이들처럼 뭐 말해보시오, 이야기해보시오, 생각해보시오. 근데 답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카페에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어디 구석에 댓글을 나누면 설마 저 사람이 읽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운영자 코너에 가면 댓글 관리라고 있어. 거기 딱 클릭하면 댓글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댓글 읽는 재미로 살잖아요. 아니 제가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엄마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안 보이면 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꾸역꾸역 오시는데 왜 오는지 몰라. 그래서 댓글을 제가 소중하게 읽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을 보면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꼭 6개월 안 지나도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예를 들면 뭐 밤에 어떤 엄마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밤에 자기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그런 걸 읽으면 그 댓글 하나지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분 다행히 다른 도시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고맙게도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화명이 막 변하고, 너무 자주 바꿔도 안 되지만 어떤 말은 무슨 비밀주의인지 뭔지 대화명을 계속 바꿔가지고 있잖아. 세 개씩 바꾸고, 그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게 영어로 바꾸고 막. 그리고 2018년 겨울 캠프를 1월 둘째 목금토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금토 2박 3일 하거든요. 1인당 회비는 10만원 정도 하고요. 밥은 6끼에서 7끼 제공하고, 장소는 소백산 생태탐방원. 최신, 이건 뭐라 하더라, 엄마들 말로 신상이죠, 신상. 원래 막
건축된 친환경 건축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주요 국립공원의 생태 탐방원을 짓고 있죠. 지금까지 북한산 그리고 우리가 여름 캠프를 갔던 지리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것이 소백산, 설악산, 한려해상 이렇게 세 군데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을 짓고 있어요. 시설도 최첨단이고 뭐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뭐 사설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안락하고요. 쾌적하고 깨끗하고 가격 싸고 이래서 아이들 또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소백산은 여우 탐방 이게 이제 특화된 거라고요. 지리산은 반달사슴곰이죠. 가슴곰? 그래 반달사슴곰. 맨날 헷갈린다. 소백산은 여우 그 하여튼 무슨 여우 무슨 기술원도 있어요 그 근처에. 그리고 여기가 소백산의 남쪽 기슭이기 때문에 경북 풍기 쪽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기에 가면 그 유명한 부석사가 있죠. 저는 가을 부석사는 여러 번 가봤는데 겨울 부석사는 아직 한 번 안 가봤어요. 이번에 알쓸신자 시즌2에서 얘들 영월 가면서 막 부석사도 가보고 이러더라.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뭐 공복부 캠프가 아니니까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은 오지 말고요. 행복 캠프죠. 힐링 캠프. 여름 우리 캠프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길을 찾는 그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뭐 제가 하는 강의가 다 그런 거지만 이제 캠프 때는 이제 제가 하는 강의를 이제 너무 지겹게 들었으니까 다른 외부 강사들 초빙해 가지고 근데 지리산 생태 탐방원에 갔을 때 시설이 진짜 너무 좋고요. 에어컨이나 뭐 히터 이런 거 뭐 그건 자기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직원들도 그죠. 그런 거 뭐 특별히 뭐 아낀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최첨단 시설 예, 식사도 엄마들이 이구동성이 엄마들 까다롭잖아요. 편대들이 얼마나 종류가 사람이 많은지 또 카트라인이 다 뭐 따로 다루고 이런데 정말 이구동성으로 밥맛있다 하고 그랬어요. 또 어떤 엄마는 뭐 2박 3일 너무 길다 카더라. 남편이 안 떨어질락 해가지고 누가 캤지? 1박 2일만 한번 가겠는데 하면서 그럴 때 남편 데리고 오면 돼. 여름 캠프에 지금까지 기록 중에 남편이 제일 많이 온 때가 9명인 것 같아요. 오면 저하고 축구도 하고 뭐 저를 도와주고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요원으로 애들 물놀이 할 때 돕기도 하고 애가 위험한 게 아니고 지난 여름 캠프에서 엄마 한 사람이 떠내려 가가지고 내 붙잡고 끌어안고 이러다 살아났죠. 그리고 생태 체험 캠프를 사용해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제 물론 뭐 여러 요즘은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많이 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애들 그냥 완전히 24시간 해방돼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좀 체험도 하고요. 원래는 1박 2일짜리 그러니까 6시간인가 하는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요. 아주 소박하게는 뭐 비누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소백산은 옛날에 처음 소백산 생태 탐방을 만들 때 암벽 타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물어보니까 취소됐대. 그런 것이 참 좋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런 데 한번 와보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알죠. 아, 이제 엄마가 우리 집에서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고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요. 원래 우리는 그 내 멋대로 살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면요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옳고 그름에 관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알아. 맞죠? 여러분들 집에 가보라니까. 이상하게 집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말이 내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선악과를 이렇게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이려고 유혹하는 뱀이 있죠. 사탄을 이제 동물로 뱀으로 비유했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죠. 그 말 듣고 금방 덥석 먹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내가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 있어. 이미 깊이 소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하죠. 왜 부부싸움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둘이 있어가지고. 조용한 집은요, 어쨌든 폭력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통일되어 있는 집은 조용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이 뭐 맨날 패가지고 조용하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뭐 와이프가 워낙 거칠어서 남편이 죽어 지내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은 조용하다니까.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또 애한테 내가 하나님 노릇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거. 애들이 볼 때 엄마가 지 앞에서 무소불위의 존재잖아요. 지 멋대로 다 하거든. 그것만 무서워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이제 캠프 딱 오면 애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거죠. 아, 우리 엄마가 이제부터 누구 말을 듣고 사는구나. 애들이 그러면 굉장히 이게 좋아하거든. 내가 애들 데리고 와봐야 하는데. 그 내가 엄마들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우리 엄마도 혼나는 데가 있구나. 우리 엄마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형제들이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름한 척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취직했는가 여부. 다른 하나는 얘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여부예요. 보통 젊은 남자들 보면 지가 이거잖아. 그래서 지 멋대로 살다 사고 치고 뭐 주식하고 뭐 오만짓 다 하고 뭐 이러거든. 지 멋대로. 근데 이제 아 얘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왜냐하면 누구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안심이 되거든. 신뢰가 되고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젊을 때 다 지팔 지흔들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사니까 보통 엄마들이 자기 신랑이나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신랑은 절대 안 변해요. 전부 이런 식으로 내한테 말하더라. 그럼 내가 가져요. 저도 변했어요. 옛날에 저하고 토론하던 상대방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잖아요. 저 인간은 뭐라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인간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도 있어가지고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았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구조를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죠. 아무리 어떤 사람도요,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요,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밭이 뭐 얼마나 엉망이든지 상관없어. 그럼 갈아엎고 좋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 또 그 뿌린 씨의 열매가 나는 게 밭이죠. 우리 여자들의 운명하고 똑같잖아요. 여자들 어떤 남자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 닮은 아이를 낳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인생을 사람을 여자에 비유하고 또 밭, 흙에 비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적으로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맥스 루케이드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책을 읽어봐도 그래 뭐 너는 니니까 특별하다 개사코 뭐 이 좀 뭔가 좀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좋은 말이긴 한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내가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왜 행복하기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씨가 우리한테 뿌려지면 우리에게서 행복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흙은 씨를 받아서 그 씨의 열매를 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대. 그리고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더 이상 창조를 스톱하고 일곱째 되는 날 뭐 했어요? 쉬었죠. 그걸 한자로 표현해서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이날 안식일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유태교에서는 이 안식일 이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그 범하면, 안식일에 딴짓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동 유태인 공동체 가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지어졌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안식일 범하는 줄 알아. 그러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아나? 하면서 꼬신다니까.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계산해보면 유태인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해질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게 하루였어요. 유태인들의 하루 개념이. 그래서 안식일 하루라는 것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래서 정말 골수 유태인들은 요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유태교죠, 유태교.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구약 성경의 요 부분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교파가 있어. 이름이 뭐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잖아. 그래서 안식교. 아니 저기 상동에 가면 학교 있잖아. 36초등학교. 경산에 가면 36중학교. 36대학교도 있어요. 이게 안식일 교회에서 세운 학교잖아요. 정확한 교파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속칭 줄여서 안식교 이렇게 불러요. 이 수많은 구약 성경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교파 이름을 그렇게 안식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대화되다 보니까 일반 이제 개신교 일반에서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데서 일반 개신교인들, 일반 기독교인들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안식일에 관한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따져본다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지게 돼 있어. 우리 목사님도 그래가 옛날에 졌잖아. 우리 스승인데도. 왜냐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래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찾아오는 거라, 목사님 집에. 전도하려고.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하려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인이 막 책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고 나서 우리 목사님 또 자존심 있어서 안 지잖아? 악착같이 우겼어. 그 여호와의 증인이 가고 난 다음에 성경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진짜 걔들 말이 맞는 거라. 심지어는 침례도 그래요, 침례도. 요즘은 약식으로 하죠, 약식으로. 세례라고 해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가지고 기독교인 만드는 거라. 이걸 양례라고 해요. 줄여서 하는 예식. 근데 성경적인 것은 유태인들 옛날에 요단강에 빠졌죠. 빠졌다 꺼낸 거야.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 죽잖아. 근데 나는 옛날에 대해서, 애세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선포죠. 지난주 말 빌려서 하면 나는 소유의 세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관계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라, 침례. 근데 그래도 귀신이 쓰여가지고, 누가 그래도 귀신이라고 대한민국 바꾼 사람도 있더라. 그죠? 아직 이 침례가 덜 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식일 이야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건요, 일요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안식일 지킨다고, 그것도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원래 취지를 알아야죠. 안식일의 취지는 뭔가 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 이제 부족함이 없어. 여기에 내 생명만 집어넣으면, 생명나무 열매만 뿌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막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돌아볼 때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되잖아.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여기에 더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는 거라. 그리고 세상은 다 내보고 부족하니까 노력하래. 이게 뭐예요? 속는 거라.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마치 우리 목사님이 비유했는데 뭐랄까,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라는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이 화가가 뭐 생애 작품을 7점 남겼다더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완벽하게, 아, 피카소인가? 피카소는 저건데? 초현실주의인데? 인상주의인가? 하여튼 미켈란젤로라 갑시다. 미켈란젤로가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렸어. 다비드 뭐 이런 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렸잖아요. 이게 확실하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 그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리고 대작을 그렸어. 근데 여기 우리 연구소 옆에 미술학원 하는 원장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더니 뭔가 좀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붙들고 거기 덧칠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미친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세계적인 화가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붓을 놓은 거라. 만약 부족했으면 자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색칠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붓을 싣고 이제 이 그림을 발표한 거죠. 근데 미술하고 원장이 와가지고 부족하게 보인다고 거기다 색칠 더 하는가 하고 이 비슷한 꼬라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너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충분해서 하나님 그 더 이상 손을 대는 것을 멈추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쉰 게 아니라 아주 기뻐했대. 그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보고 가는 거라. 네 뭐 부족하네, 네 욕 잘하잖아 하고 있잖아. 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자매인데 얘들이 이제 외국으로, 마산에 사는 자매예요. 외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마산에 자기 살던 동네 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내한테 마산 엄마들은 부탁한다고 이제. 오빠 낮에 시간 있나 하면서, 낮인데 연구소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딨노. 옛날에는 마산도 가고 뭐 했는데. 근데 어제 내가 수학 공부를 애들 시키다 열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업됐어. 그 자매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원래 내 성격이 까칠한데다가 얘가 또 평소에 내 마음이 잘 안 들거든. 그래서 내가 좀 못되게 말하는 편이에요. 어제도 막 좀 못되게 말했어. 그랬더니 한마디 하다가 됐다 됐다 오빠 끊자. 언제 니는 인간 될래? 그랬어. 저보고요. 니 말투가 뭐 그런 녹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시각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저는 말투가 이 뭐 대본 내보고 카대 뭐 까칠하다 하고 뭐 그죠?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나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이씨 내가 왜 이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위축된 위축. 그리고 내가 좀 성격이 고쳐졌으면, 온유해졌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그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약에 내 성격이 온유한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온유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 건 온유한 대로, 거친 건 거친 대로 쓰시는 거라. 그리고 사실 온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온유, 부드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거든. 진짜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온유는 그거지. 부드럽고 막 친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부드럽고 친절한 남자 만나봐야 되는데. 그거 하면 톤 올라갈 수도 있다니까. 아니 어떤 분들 그 누구를 예를 들고, 물론 뭐 제 성격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만약 친절하고 어 그래요 왔어요 엄마 누구 엄마 하면서 벌써 상상이 안 돼요. 엄마도 저기서 가면서 다 해서 아, 진짜 저 남자 느끼하다 하면서 얼마나 말 많은 옆인 애들인데 돌아가서 저희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또 쉽잖아요. 내 강의 가지고 뭐라 하고 저 조심해라 하고 막.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운전자가 탑승하고 연료를 넣어야 제대로 그 부족함이 없는 자동차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어졌어요. 자,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행복이라는 씨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아무 부족함, 행복해지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뭐.
많은 엄마들이 제 강의 듣고 가잖아요. 아이고 그래,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불만이 많았는데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 네보다 낫네. 그랬어. 들어보니까 그렇죠? 안 그래? 네. 엄마들은 내 일부분만 보고 와, 애를 와이프 대신 키워주고 진짜 참 부럽다 이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2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벌어보고 살아볼래? 상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지를 까칠하고 맨날 따지고 막 이런 남자하고 살아볼래요? 성질나고 못 산다니까?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 같은 취미를 가지고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막 뭐 나온다 하지? 뇌에서 뭐가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눈에 찌진 붙는다 하잖아. 그게 6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그 효과가 있다 하대. 근데 함께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판단이 돼. 왜?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라는 이 프레임이 장착돼 있으니까 내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연애할 때 미처 못 봤던 것까지 다 발견되고, 지도 그런 것이 뭐 나중에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화장실 문도 열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 형제들 돌아가면서 말씀한다고 했죠. 이번 주에 말씀한 형은요, 작년 여름 캠프에 내가 초대해가지고 한번 들어본 형인데, 이 형은 40년 동안 우리 목사님 차를 운전했어요. 월급 한 푼 없이 그냥 목사님과 가족으로 함께 한 집에서 살았어요. 목사님 집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문간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 형은 이제 이번에도 이리로 와서 말하는데, 한강 다리에 다리 한 개를 얹었대. 한강 다리에.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리 한 개를 걸치고 뛰어내리는 찰나에 강물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더래. 너무 비참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못 뛰어내린 거예요. 못 뛰어내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방범이 와가 잡아갔어. 옛날에 방범 이런 거 있었거든요. 통행금지도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시대에 있나? 그 형이 그 근처 한강 다리 근처 파출소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지도록 맞았대. 맞아 죽는 줄 알았대. 자기 죽으려고 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맞아 죽는 줄 알았대. 방범이 막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네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밤중에 고생한다. 그럼 추운 겨울에 막 그럼 막 뒤지도록 했대. 이 형은 이제 그 청소년 시절 그렇게 허무했던 거죠. 여러분도 다 이런 거 있었죠. 뭐 지금도 있을 테고, 구멍이 뻥 뚫힌 것처럼. 그래서 이 형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허무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음악을 한 거예요. 음악 담당 DJ를 했어. 그러면서 지금은 유명한 통키스타 가수들 있죠. 뭐 윤형주 또 양 뭐더라 양희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린, 내보다 8살 많아. 그 형이 범준수님하고 나이 같은데, 그 이제 그 통키스타 가수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면서 그 대마초를 한 거죠. 그 허무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가끔씩 가십거리처럼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도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탈출구를 찾은 것이 군대에 입대한 거라. 군대에 입대했는데 수사망이 좁혀와가지고 군대 가 있는데 잡혔어. 군대 수사관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면 이제 감옥 징역 살아야 되거나 재판해가지고 징역 살아야 되거나 하는데, 그 협상을 제시하더래. 선택지를 주더래. 네가 그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말뚝 박고 인간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대. 그 형이 말뚝 박았잖아요. 군대는 못 가서 감옥은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말뚝 박아서 이걸 뭐 하사관이라고 하죠. 직업군인 중에 사관학교 나서 밥벌떼기 달고 시작하는 장교라고 하고, 장교 말고 이제 그 깔꾼이 두 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하사관이라고 해요. 하사부터 중사, 상사, 뭐 그다음에 노란 밥벌떼기 준위까지 직업군. 이 형이 이제 하사관 생활을 한 거예요. 중사로 있을 때 자기 부대에 자기보다 3살 어린 소대장이, ROTC 출신 소대장이 부임이 왔어. 그 이 소대장하고 이제 그 당직서거나 이럴 때 밤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허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소대장은 희한하게 전혀 허무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 소대장한테 꼬시켜가지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허무하지 않게 된다 하니까 이 ROTC 지금 소대장이 나는 어떤 뭐 목사를 만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의 허무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 형이 살고 싶으니까 나도 그 사람 만날 수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서울에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이 서울 올라가실 텐데 서울에 서울교회 형제들 만나러 올라오는 길에 외박을 나온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처음 듣고 약간의 빛이 자기한테 비춰와서 바로 돌아가자니까 아직 해결은 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먼동이 토고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상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독대를 하고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하는 말이 이 형이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라 했다더라? 나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뭐 말귀를 다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함께 살자 이렇게 했는데 이 형이 진짜 그 말을 새겼다가 나중에 그 하사관은 좀 길게 근무하거든요. 5년인가 7년인가 뭐 하사관 생활을 다 마치고 전역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대구 내려왔죠. 자기는 이분 자기 허물을 해소할 이분하고 평생을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형이 몇 살이고 66인가? 20대부터 66대 때까지 목사님 차를 운전했다니까. 이거 완전히 뭐 인간시장에 나올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이거 들으면 이해 못해요. 야 진짜 그 이상한 사람한테 홀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저는요 옛날에 제 34살 때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하고 같이 뭐 했는가 하면 요즘 이제 방송팀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전화로 중계를 했어요.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그쪽에 전화 오면 그 기계 스위치를 딱 켜면 그쪽 스피커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들리는 거라 이렇게 무식하게 그걸 이 형이 했는데 내가 그 옆에 차석 붙어가지고 조수했죠. 조수. 그리고 이 형이 목사님 차를 늘 운전하고 사는데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저 형인 거라. 그래서 내가 저거 호시탐탐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내가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드디어 한번 목사님한테 실조가 삐진 날이 왔어. 목사님 문간방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요. 그 결혼한 누나는 일생을 목사님 밥하고 식모처럼. 식모는 아닌데 가족처럼. 목사님이 그 누나 밥을 제일 좋아하는 거 반찬하고. 그리고 아들도 낳았는데 아들 대학 시키고 지금 30대가 됐어 그 아이. 그 목사님이 다 이제 등록금 되고 막 이렇게 함께 살았죠. 아, 진짜 친하든 아닌데 친가족처럼. 근데 이 형이 이제 하루는 삐진 거라. 왜 함께 살다 보니까 목사님의 뭐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결정장애 있거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잔소리도 많고 있잖아요. 이 형은 자기들은 꼼꼼하게 해놨는데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게 하고 다 했는데 잔소리하면 이 형 안색이 확 변하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영감하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쫄은 거라. 목사님 내한테 용달차 화물차 하나만 사주면 제가 나가서 배추 장사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발 화물차 하나만 사주십시오 하면서 그래 난 속으로 빨리 사주라 하면서 그럼 내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 절대로 그 형한테 화물차 안 사주대. 자기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하니까 지금 잠깐 삐져서 적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이 형이 이제 교회 앞에서 목사님 대신 형제한테 말씀을 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형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요즘 아빠도 지금 못 온다고 했어요. 전화로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구약 성경 아가스라는 성경을 보면요. 그 있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들어봤죠? 솔로몬과 이디오피아 여자 술람미라는 여자가 사랑하는 이야기라. 솔로몬의 후궁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좋아했던 여자가 이디오피아 여자라. 이디오피아 어딘지 알죠? 아프리카의 제일 북서부 있어요. 그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 그 사랑 이야기를 써놓은 게 구약 성경 아가스라는 성경이에요.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 마치 연애담 같은 성경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 멀리서 연기 기둥을 뚫고 올라오는 한 채 가마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연기가 자욱하고 막 사막 지역이 이렇잖아요. 연기가 자욱하고 막 이런 데서 그 연기를 뚫고 먼지지 먼지 연기가 아니라 먼지를 뚫고 올라오는 연 옛날 말로 가마 우리 조선 말로 가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정말 어려운 그 척박하고 어려운 어떤 것을 뚫고 올라오는 한 대의 수레 같은 이런 느낌. 이 형의 승리를, 이 형의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렇게 화답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어려운 곳에서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실족하지 않고 40년 동안 행복하다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기는 더 이상 그죠? 자기 인생에 그 뻥 뚫린 것 같은 그게 사라졌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편하고 살아보라니까? 남편이 좋아지는가? 미안하네, 멀쩡한 집안에. 아니 왜냐하면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함께 계속 사니까 다 보인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 막 우리 남편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신병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뭔가 하면 목사 사모 그룹이에요. 목사 사모 그룹은 남편을 폭로할 수가 없어. 왜 폭로하면? 목회가 안 돼. 신도도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일요일에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땐 근엄하게 이렇게 하고 또 사모님도 돕고 이래야 돼. 근데 그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살 땐 어때요? 남편의 어떠한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형은 40년을 살고도 목사님 너무 좋다 하고 자기 인생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우리 와이프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내 같은 인간하고 이거 그죠? 28년을 함께 살았거든. 이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건 이 보통 승리가 아니라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왜냐면 좀 살아보면 그거 없거든. 뭐 6개월 동안 분비된다고 하는 뇌에서 나오는 그거 없거든요. 그거 없이도 안 헤어지고 사는 거, 물론 뭐 자식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이님한테도 감사하고, 목이님은 지금 11년째인가 12년째 저를 밀착막하고 있어요. 제 꼬라지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성질만 보겠어요. 뭐 까탈없고 뭐 반찬 투정하지, 손가락은 청소하는데 까딱도 안 하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네. 목요일 저녁만 되면 여기 뭐야 막 청소하고 의자 배치하고 막,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 할 일 하고 뭐 이러거든요.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할 긴데, 아무도 할 사람 없으면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기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이 들어와서 늘 판단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선악에 대해서 죽고, 선악에서 죽고 이 말은요, 막 내가 막 참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선악이 우리 가족을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게 선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이, 옳고 그름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자꾸 작동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보도 아니고 해봤잖아 지금까지. 옳고 그름으로 하니까 늘 판단이 되고 믿고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고 이렇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자, 이걸 우리가 거듭 계속 했어요. 그럼 이제 뭘 알 때쯤 됐는가 하면, 아, 이 옳고 그름으로는 관계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옳고 그름은 행복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사실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옳고 그름은, 그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절에 연결이 잘 안 되면요, 접촉불량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때는 소리가 들리다, 어떤 때는 꺼졌다가 이래요. 그때 막 통 한 대 차보면 또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선이 끊어지죠?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라디오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진 자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뭐 어떻게 참는다, 돌을 닦는다 이거하고 다른 거죠. 내가 옳고 그름으로는 전혀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확인사사를 계속해야 돼. 그리고 아, 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건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죠, 이거는. 뭐 아무리 바보라도. 저도 해보니까 내 옛날에 그 높은 지식,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좋았어요. 우리 형제들 어릴 때 진짜 사이가 좋았다니까. 찢고 뽑고 뭐 맨날 맞고 패고 했지만, 그치?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이제 옳고 그름이 생기고 이러니까 간격이 벌어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네. 벌써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이 그림책 수업이니까 오늘 제가 선택한 그림책은요. 이거 왜 안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말해. 응? 뭐라고요? 내 안경 어디 갔노? 이 책은 뭐 유명한 작가도 유명한 분이 아니고 그림 그린 분은 좀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안녕달이라고. 그림책 좀 아시는 분들은 수박수영장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아주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수박수영장을 그린 안녕달이 그린 그림이에요. 국산 그림책, 오랜만에 국산 그림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책을 선택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 십몇 년을 사이에 두고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20분 국도에서. 그 지난 일요일 이제 장인어른 기일이라서 그 시골에 제사 지내러 다녀오기도 했고요. 또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 모기님 동생하고 제 동생이 동반 위암 투병을 하다가 우리를 떠난 지, 떠난 때가 이 계절, 11월 말인가? 내 동생 언제 죽었지? 어? 11월 24일. 11월 24일? 네 동생은? 오보다 3일이나 4일이. 그러면 이 시기네. 그게 벌써 두 해가 지났네요. 그제 우리 사랑방에, 아, 우리 게시판에 글 하나 내포다 날랐죠? 어떤 문병 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그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건데, 우리 교육 자매인데, 내 동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최근에 쓴 글을 퍼다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래. 이제 오늘,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석 장로로 일하던 형이, 내보다 7살 많은 형이, 미국으로 출발하는 날, 미국에 파송돼서 이제 미국에 상주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형제들과 이제 교통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떠나는 날이에요. 40년을 목사님과 함께 살겠다고 이 형이 강원대학교 학생일 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구 내려와서 43년을 목사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목사님이 아프셔서 이제 더 이상 해외 선교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목사님을 대신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한 형이 오늘 한국을 떠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물론 이건 여러분들 버전으로 쓴 책이니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안 된다고? 네. 이거 아까부터 저렇게 돼 있다? 네. 리모컨 어딨노, 리모컨? 거기 ESC 좀 눌러줘봐요. 변정이 어디 갔노? 됐어요. 변정이 안 왔나? 왔어요.
어디 있는데? 어디야? 됐다. 그거 계속 있거라. 코코 도망갔나? 아직 못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엄마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처음 떨어져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고 나올 너를 기다리는데 오래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뭐 무슨 너?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잠든 내 곁을 쉽게 떠나지를 못했어. 떠났다가도 금방 돌아와 다시 내 숨소리를 듣곤 했어. 내가 안 보는 동안 혹시라도 네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났거든. 웃기지? 맞아요, 이런 거? 나는 애 안 키워봐가지고 뭐. 네가 좋아했던 깍꿍놀이 기억나니? 안 보이던 엄마가 깍꿍 나타나면 너는 좋아서 까르르 웃었잖아. 나도 좋아서 까르르 웃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거야. 잠깐 서로 못 본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꼭 다시 만난다는 걸. 하지만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네가 불안해할 때가 있었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두드리며 울고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와도 문 앞에서 목 놓아 울었지. 이거 엄마가 쓴 거 맞는 것 같다, 그죠?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못 쓸 이야기인데. 하지만 너는 곧 깨달았어. 엄마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금방 너에게 돌아온다는 걸 말이야.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걸 말이야. 그런 내가 자라 어느새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 첫째, 둘째 날은 씩씩하게 유치원 버스에 올라타던 네가 셋째 날부터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썼어. 버스 앞에서 엄마 옷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지.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것처럼 말이야. 여기 엄마 붙들고 있는 거 보여요? 네. 글씨도 보여? 보여요. 이제는 아니야. 너는 확실히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걸. 은행 나뭇잎 떨어진 거 보니까 가을이네, 가을. 그런데 참 이상하지? 네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캠프를 떠난 날 엄마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혹시나 너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씩씩하게 보냈을 거야. 그래서 엄마도 네가 보고 싶은 걸 꼭 참고 씩씩하게 하루를 보냈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지. 서로를 꼭 안았지.
엄마 발바닥 다 나왔어요. 날씨도 좋으니까 돈 벌이. 언젠가 네가 더 멀리 떠나고 엄마는 집에 남아있을 날이 오겠지?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떨어지실 날도 오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거 우리 와이프 같다. 아들 문자만 보고 이렇게. 이 이미지도 좀 닮았어요.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세상을 누빌 테고,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하루하루 지낼 테니까 아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테니까. 저 문 열고 들어온 거 보여요? 사랑하는 아이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려. 날다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가 꼭 알아줄게. 저는 여러분들처럼 아이를 직접 키워본 경험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단순한 스토리가요. 그 캐나다 동화, 캐나다 그림책 그거 뭐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거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 다음 주에 온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요,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혼을 묶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을 혼한다. 알아들어요? 결혼한다는 말의 어원이 뭔가 하면 그 히브리어 어원은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린 함께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여기도 아기를 낳고 아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결혼 생활이. 근데 이제 상대의 어떤 것을 알아가는가 하면, 상대의 이 뭐 버릇이나 뭐 성질 더러운 거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또 기억하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아이들이 소중해도요. 우리 아들이 오잖아요? 다음 주에 온대, 3박 4일로. 웬일인가 몰라.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3박 4일 안 있고 보름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미친다니까? 불편해가지고. 이상하죠? 소중한 아들인데,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죠? 긁어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이 자꾸 드러나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된 가장 소중한 건 뭔지 알아요? 오랫동안 내가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 내게 은혜를 베푼 것, 이것만 내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함께 살 때 골 때리거든. 말도 안 듣죠. 지 멋대로 하죠. 함께 떨어져서 그렇다 했죠. 근데 수술비 이야기 했나? 수면 다운 검사 받아가지고 수술비 650만 원 든다고 찌라.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건 애가 내 속상하게 하고 뭐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에 가는 다양한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강의 때 학교에서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참 불친절해. 옛날 유태인들은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만 이게 문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그때 사람들 읽으면 알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을 알 수 있어. 그 저는 이것도 또 배웠잖아요.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고기를 잡잖아요. 당연히 그물 안에 자기가 원하는 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잡종도 올라오고요. 또 쓰레기나 뭐 이런 그죠? 낚시꾼들이 버린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데 그러면 목표가 고기였기 때문에 내가 노렸던 고기만 옮겨 담고 왜 배에 가면 고기 옮겨 담는 통 있잖아. 옮겨 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털어버린다는 거라. 다시 그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 천국이 뭐 굉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천국 행복은 그죠?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아주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게 한 것 중에서 뭐만요? 고기만. 우리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한 것만 계속 내 기억 창고에 담았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걸 담은 것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애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갑자기 어느 날 지 500원을 가지고 문방구 가가지고 손난로를 사주더라니까. 왜 원짜리 비닐로 된 손난로 있잖아요. 만지면 열나고 막 이거. 그때 이제 아빠가 엄마 출퇴근 시킨다고 아침마다 이제 운전할 때인데 그러니까 아빠 운전할 때 손이 좀 시리다고 그걸 사줬어요. 5학년짜리가. 내가 사달라 소리도 안 했어. 어버이날이니까 네가 뭐 선물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내가 갑자기 막 얼마나 고마운지 애 붙들고 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니까? 그리고 내 그 애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절대 안 잊어버리죠.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빠를 어떻게 속상하게 하더라도 아빠는 오늘 네가 한 일만 기억하겠다. 속상해 한 일 안 많겠어. 650만 수술비 필요하다 계속하고. 그래도 나는 500원짜리 손난로만 기억하는 거라. 오늘 얼마나 우리 아들이 마음이 그 기특하고 고마운지. 근데 손난로를 두고 펑펑 울었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있잖아. 아빠가 너무 감동하니까. 아빠 그래 기쁘나 하면서. 함께 산다는 건요. 시간적으로 그죠?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살면서 우리가 관계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 놓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 거 사실은. 너무 좋으면 함께 살면 좋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까 그렇게 불꽃 같은 연애를 하고 하던 남편도 막상 함께 오래 사니까 불편하고 맨날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아. 우리 아들하고 내가 한 달 취직하기 전에 올해 3월 달에 그죠? 회사 이제 발령받아서 4월 달에 출국한다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한 달 같이 살았잖아요. 아니 매일 엄마가 한 달 동안 거실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화장실 좀 밤늦게 쓸락 하면 막 고함 지르고 지랄하고 막 아빠 내 잔다 하면서 막 물소리 줄여악 하고 거실 화장실 못 쓰게 하고 있잖아. 안방 들어가서 쓰락 하고 정말 불편하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불편이 있는 거죠. 근데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은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금광 금광에서 캐면 나오는 돌덩어리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요 금덩어리 아니야. 금덩어리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에 금이 좀 붙어 있어 구석대기에. 근데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그지? 99%는 돌덩어리고 1%는 금이 조금 붙어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금광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낸다? 캐내면 요 돌덩어리를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가지고 내려보내, 공장으로 밑에. 그럼 밑에서 어떻게 해요? 깨고 부수고 높은 열을 가해가지고 녹여. 그러면 돌덩어리와 녹은 금이 분리되죠, 분리. 그래서 그 분리된 금만 모아가지고 금괴를 찍어내는 거라. 인생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바다에 금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불가사리도 올라오고요, 깡통도 올라오고, 막 낚시 뭐 이렇게 도구들도 올라오고 이러거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꼭 이걸 본다. 에이씨, 재수없게 왜 어떤 놈이 낚시하다가 여기다 뭐 통조림을 던졌어, 개사코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뭐 깡통 발로 차다가 또 뭐 운동화 찢어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건 털어버리고 고기만 탁탁탁 옮기다 뭐 고기만 탁탁탁. 그럼 맨날 고기만 꼭 이거 창고에 쌓이는 거지. 이 신기하다니까. 저는 이걸 제스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게 그죠 행복하게 한 것만 계속 기억한다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제가 울음만 말을 하잖아요. 17년 지났는데 이번에 내가 목사님 대신 교회 앞에서 뭐 설교한 날 우리 목사님도 화답하면서 너는 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린 게 아니고 너 엄마가 너를 살렸다고 하면서, 너 엄마가 이른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와서 우리 상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엄마가 막 울더라 하면서 17년 지난 우리 엄마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했던, 이른 아침에 낯선 목사님을 찾아갔던 그죠? 그 사건을 목사님이 딱 기억하고 추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 맨날 공연하면서 고함 지르는 거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엄마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저는 처음 만나는 분들이나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나 또 내가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하면 항상 뭐 내가 성경 지식 이야기 해가지고 엄마들 듣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듣겠어요? 재미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그럼 우리 엄마가 항상 거기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현장에. 이 신기한 경험이라니까. 내 동생도요, 항상 내 안에 살아있어요. 2일 전에 경대 칠곡 그 암센터에서 내 동생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 제가 우리 목이님하고 찾아갔거든요. 그 이제 항암 치료 다 받고 이제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그 근처 식당에서 이렇게 있대. 그 이제 우리 식당을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우리 내 동생이 그 식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식당 한 50m 밖에 나와가지고 형 온다고 주차 안내한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또 까칠하니까 이 말 안 먹고 추운데 뭐 말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아이고 형 생각해서 주차 안내한다고 나와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추운데 주운 뭐 이 추운데 춥고 바람 부는데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까칠하게 말했어. 근데 내 동생도 형 마음을 다 알고 나도 내 동생이 나와 있는 마음을 알죠. 근데 목이님이 그 광경을 보고 글을 하나 썼어. 근데 내 동생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목이님이 쓴 그 글을 누가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목이님은 남이잖아. 남인데 내 동생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감이 그 장면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묘사해놨는지. 그 내 동생은 이렇게 내게 기억돼 있어. 그리고 육신적으로 함께 사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함께 살면서 뭘 추수해야 된다고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을, 기억들을 계속 추수하고, 또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표현들을 자꾸 해요.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말하죠. 강의를 듣고 좋은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동의해요, 움직여요. 그럴 때 남편한테든지 자식한테든지 친정엄마한테든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라니까. 나는 약발이 이틀 지나면 떨어져서 그 마음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억도 있다니까. 아, 우리 마누라가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게 영원히 기억돼 있어요.
맨날 잔소리만 하다가 오늘 웬일이고 하면서 네 강의 들으러 갔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요, 나와 함께 사는 상대방에게 나를 영원히 기억시키는 거라. 어떻게 행복하게 해서,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해서, 고맙다고 말해서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기억돼 있어. 그게 없으면 함께 사는 게 지옥이라니까 사실은. 그죠? 미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지옥이잖아. 딴 게 지옥 아니고. 내하고 말싸움 했던 옆에 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봐. 그 몇 초 동안이 지옥이라니까? 시간이 왜 그래 안 가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불편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락하잖아. 먼저 올라가라 하고. 왜? 그 침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죠? 의식되죠?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 같이 타고 있으면. 그런데 내 원수하고 한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미칠 일이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관계가 좋은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관계가 나쁘면 그게 지옥이지.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서 내가 살면서, 이 어릴 때, 오늘 이 그림책 읽으니까 엄마들 다 좋아하네? 어릴 때 생각나죠? 그런데 이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이게 어디 떠나고 웃고, 자꾸 딴소리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여러분 안에 아이를 키웠던 그 과정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감동도 받고 울고 이러잖아요. 자, 이제 좀 크긴 컸어. 그때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런 구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제 이걸 추수해서, 그죠? 고맙다 하고 표현하고 대견하다 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영원히 기억된다니까. 제가 참 우리 목사 만나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절망적일 때, 그 우리 교회 어떤 모임에 제가 초청돼가지고 그 모임에서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던 형님이 해외 선교로 가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아직 생명이 어릴 때였는데, 그 저 앞선 밑에 가면 보성청동이라는 아파트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모임에 제가 초청받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하게 됐죠. 그 자리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가 파크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분, 파크맨에서 사시던 아버님인데, 이분은 뭐 하여튼 많은 험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군 1호기를 조종한 바풀떼기 한계 출신이라 준이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우리 여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신 분인데, 제가 이 어줍지 않은 말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이제 어른들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뭐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게 살갑고 친근한 사이가 아닌데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우리는 이야기 끝나면 이제 돌아가면서 화답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거든요. 교통하는데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상도영제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장차 상도영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대신해서 큰일을 할지 그게 보인다는 거라. 저는 별 말을 아닌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 어릴 텐데. 근데 그 말이요, 저게 지금도 새겨져 있잖아요. 이분 돌아가, 우리 엄마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20년도 넘었어요. 파크 아버님 돌아가신 지. 근데 이분이 나를 살리고 격려한 거죠. 어린 아들 같은 동생이 와서. 근데 오늘 상도행지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지, 그게 지금 상도행제 말을 들으니까 보인다는 거라. 상도행제는 상근이보다 더 크게 되겠다 이 카드라고. 상근이가 우리 형이거든. 그런데 우리 형은 이제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막 현금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막 이런 형인데,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천둥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내게 용기가 되는 말인지. 제가 그런 걸 먹고 살잖아요. 이 자존감 낮은 저도 그런 지지와 격려를 늘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기억되고 새겨져 있고요. 육신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이 그죠,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죠, 나도 모르게 장착되어 있는 내 옳고 그름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 자꾸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이렇죠.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줬던 그 순간, 또 나를 정말 기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죽고 나면. 그죠? 또 시집 오면 친정 잘 못 만나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함께 있는 거라. 함께 있는다는 게 꼭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 이것만 함께 있는다고 하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함께 있어도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함께 있는 건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어. 이게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추수하고, 또 나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요. 그죠? 계산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놓으면 저 인간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더 감동이 되면 이제 그런 계산도 안 나오겠지만, 히터 좀 꺼도 너무 덥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있는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것으로 엄마하고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근데 산소에 잘 안 가잖아. 이 가부장적 제도 때문에 우리 형은 자꾸 산소 가지. 자기 조카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장남으로서 뭔가 가족에 뭐, 뭐라카 하면 이거, 그것도 세우고.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저 경상공업묘지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엄마는 내 안에 있거든, 내 안에.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살아있어. 어떻게 있겠어요? 영원히 이걸 보고 신비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하죠. 마음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영원히 지울 수가 없어요.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정동진 놀러 가가지고 정동진 모래사장에 새기는 것 같아. 자기 사랑해 하면서 새기죠. 좀 이따 파도 쳐가지고 물이 확 들어오면 사악 지워져요. 그죠? 이게 진짜 허망한 일이거든. 근데 내 마음이 새긴 것은요, 이거 지울 수가 없어. 왜? 항상 감사, 은혜, 이런 것만 내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러면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 왜? 나머지는 뭐예요? 그물에 재수 없이 걸려 들어온 쓰레기니까 털어버리면 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뭐 맨날 기쁘기만 하겠어요? 그죠? 저도 여기서 목이님하고 아이들하고 살잖아요. 신경질 날 때는 뭐 끊으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꼭 열받아가지고 우리 코코 좀 뭐라 하려고 찾을 때는 없어. 아래도 뭐 1학년짜리 때렸다 해가지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단판을 쥐어야 되겠다 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함께 살 꼬마들인데 자꾸 때리면 어떻게 함께 사노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애들이 그렇게 뭐 찢고 뽑고 때리고 뭐 울고불고 하면서 함께 사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날은 열받아가지고 내가 코코 찾았거든. 엄마가 없어. 애는 여 던져놓고 어디 갔는지, 골프 치러 갔는지 왜 했는지. 근데 제가 뭐 항상 뭘 기억한다고요? 코코님이 내한테 했던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나를 버리지만 않으시면 저기는 어쩌든지 여기 붙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강의는 안 들으면서 적한다니까. 그게 신기하죠. 강의 들 때 맨날 도망가. 근데 이상하게 그게 수근이 6살 때인가 7살 때 왔다는데, 지금 애가 4학년이잖아, 4학년.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그죠?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만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기님하고 한번 지내봐요. 미친다니까. 어떤 엄마들은, 와, 참, 모기님한테 잘해주세요 하고, 너무 못되게 하지 마세요 하고, 뭐. 자기 차도 내 맨날 빌려주죠. 뭐, 맨날 밥 차려주죠. 뭐, 맨날 커피 태워주죠. 그런 것밖에 안 보이죠.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장단점이 다 보여요. 미친다니까. 저는 B형이거든, B형. B형은 자유로워요. 근데 한 군데 고정이 안 돼. 계속 돌아다녀야 돼. 취미생활도 3개월 이상 못 해요. 응? 근데 A형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아. 한 군데 딱 붙어서 안정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조금만 돌아다닐락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르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죠? 모기님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1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었거든. 내 말만 들었겠어? 우리 목사님 말씀 다 들었죠. 저보다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채고 그걸 묘사해내는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15분 카는 동영상 봤어요? 목이님이 동화책 한 권 들고 와가지고, 그 뭐지? 선인장 호텔. 목이님, 사실은 이 강의를 목이님이 해야 돼. 선인장 호텔 한 권 들고 와가지고요. 내 만난 이야기를 딱 15분 만에 하는데, 그거 읽고, 그 동영상 듣고 다 감동하잖아요? 선인장 호텔 뿐만이 아니고, 또 오른발, 왼발이라는 동화 그림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떤 글을 써요? 옛날에 대구맘이라는 그 정체성 없는 정보 공유 사이트 카페 있죠, 대구맘. 거기다가, 거기 보면 온갖 정보가 난무하고, 이삿짐 센터 정보부터 시작해서 뭐, 정체성이 없는 카페잖아? 광고로 먹고 사는 카페인데, 내가 엄마들, 내하고 성경부 모임 하다가, 내 엄마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있기, 응? 안아깜낙 하면서. 알고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전부 다 간증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다 생까는데, 목이님만 딱 대구맘에 가가지고, 자기 간증을 딱 했잖아. 한 1년인가? 한 달에 한두 편 정도씩. 근데 그 정체성 없던 카페에서 목이님 그래.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쪽지가 1000통 넘게 오더라니까? 어떤 엄마는 막 계속 보내고 막 있잖아. 상담하고. 그 목이님, 우리 동영상 막 이런 거 다 메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가 만든 그 사람 나도 만나고 싶다. 걔가 또 내까지 출세가. 그 대구맘 출신 엄마들 내가 상담 많이 했어요. 그 지금 함께 살게 된 엄마들도 여러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엄마하고 함께 있지만 언젠가 떠나게 되겠죠. 공부 잘할수록 떠날 확률이 높아져. 기숙사에 있는 학교 가고 막 있잖아. 엄마들 어떤 엄마들 막 애 같이 있기 지겹다 하면서 막 중학교부터 기숙사 보내려고 하는 엄마도 있더라. 그 내가 막 말리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기숙사 막 턱 먹고 보내서 기숙사 보내려고 하고. 나는 애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퍼가지고 가능한 말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아이하고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 물론 지금 찍어 볶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강의를 듣고 마음이 동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고, 그죠? 또 약발 떨어지면 또 잡다가도 또 표현하고. 이걸 처음에는 이래 하는 거라 다. 저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도 우리 마누라 한마디 하면 열받아가지고요. 교회 가다 차 돌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내 성질 진짜 더럽거든. 내 조금만 상처 주고 자존감을 낮추고 무시하면 교회 가다가 내 돌아서고 이랬다니까. 그리고 도람이 타불됐다는 생각이 들고. 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하다 보면 도람이 타불되는 거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아마. 듣고 좀 아이한테 좀 뭐 너는 뭐 소중하단다 개사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되면 또 막 불안해가지고 잡고 막 그럼 도람이 타버리니까 하고 그 금요일 강의 들어봐도 소용없네 하고 이렇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좋은 엄마 되려고 해서 그렇다고 했어. 좋은 엄마 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엄마면 돼. 엄마 엄마면 애한테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잔소리야. 남들은 우리 애 잔소리하거나 패거나 이러지 않아요. 엄마니까 패지.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 이건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개고생하는 거라. 기독교인들이 왜 고생하는 줄 알아요? 아니, 지가 죄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돼 있거든. 모세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죠? 그건 지킬 수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는 웬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들으면 미친 거지. 가늠 안 할 놈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어떤 형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여자가 좋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하니까 미친 자기 죄의식 때문에. 이 형도 군대에서 자기 쫄병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동영상 보고 한 거예요. 자기 쫄병을 만나서 우리 교회 왔어. 그 쫄병한테 물었대. 니는 죄의식 없나 하니까 자기는 없대. 니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안 생기더나 하니까. 이 쫄병이 우리 목사님 제자였거든. 이 쫄병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고참님은
밥 안 먹으면 배 안 고픕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고참이 갑자기 쫄아가지고 자기가 질문했는데 역질문을 받았어. 배고프지? 하니까. 그럼 당연하잖아요. 하면서. 이쁜 여자를 보고 사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라. 근데 이걸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치? 너는 그거 안 된다. 이 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 했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대. 모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 십계명에. 근데 예수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 하는 거야. 우리 안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살인자잖아. 이 말을 예수가 왜 했는지 알아요? 그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막 그죠? 스스로 막 잘난 척하는 그 유태인들을 그죠? 경계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너가 그렇게 잘 지키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죠?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속으로는 다 그렇지 않잖아.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죠? 우리가 애한테 뭐 예를 들어 화 안 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핏똥싸는 거지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멀쩡한 사람이 다 죄인 된다니까. 죄의식이 얼마나, 여러분들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다 알 텐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나 성당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회개 기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또 용서 받았잖아? 일주일 후에 또 가서 똑같은 기도 한다니까. 이거 평생 해야 돼.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한 70이나 80 돼가지고, 그때 교회 가면 그때 회개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 전에 내 멋대로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제 강의 들은 엄마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선생님 교회 진짜 들으니까 좋네 하면서 그 보험 들어놨다가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갈 데 없으면 그거 갈게요 하면서. 전부 머리는 좋아가지고 참. 근데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잡는 걸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잡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왜 여러분도 가벼우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자랑스러워서 하겠어요? 부끄럽고 쪽팔린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죠. 내가 우리 애 잡은 이야기는 속상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도저히 속상하고 불안하고 안 되면 애 혼도 내고 해야지. 다만 뭘 해요? 다만 귀를 빌려줘야죠. 귀를 열어서 우리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딱 홀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 좋은 사람 말고 그냥 엄마. 저는요 좋은 사람 되는 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배짱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비록 성질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 성질이 불필요하면 성질 바꾸지 않겠어요? 내 교통사고라도 나게 해가 성질 바꾸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그 교정하거나 덧붙이거나 노력하거나 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 모든 지침서들이 다 노력하래.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엄마들 쓸데없이 법륜스님 좋아해가지고 계속 뭐 법륜스님 강의 듣던데 어떤 엄마 내 강의 듣다 법륜스님 책도 막 내한테 선물해요. 법륜스님하고 내 하는 이야기 비슷하다 하면서. 그런데 다 읽어봤잖아. 읽어보니까 핵심이 그거대. 다 네 잘못이다 이거라.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하는 것처럼. 네 잘못이니까 네가 108배 해락하는 거라. 정신 차리고. 108배로 안 돼? 그럼 300배 해. 300배로 안 되면 3000배 하라는 거야. 내 3000배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잖아요. 내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의 친정어머니인데 남편이 팔공산에 절 짓고 있어요. 그 이 엄마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남편이 맨날 그 불법을 공부한다고 맨날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애들 방치하고 이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수혜점, 화원에서 수혜점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웠어. 그 남편은 팔공산 밑에 경산 넘어가는 거 있어요. 저 갓바위 쪽으로 가면 동산 와촌이라고 있죠. 거기다 절 지어놓고 계신 스님이라니까. 근데 이 어머니한테 그 하나 있던 아들이 그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자기가 평생을 남편 대신 두 자녀를 케어했는데 근데 이 한 엄마가
제 강의를 호소일체에서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오고 이러니까 엄마하고 계속 대화를 한 거래, 대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인생에 한을 풀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성철 스님을 두 번 찾아왔대. 성철 스님 어딘 줄 알아요? 해인사 가장 높은 암자 있잖아. 그 도력에 따라서 가장 높은 암자에 성철 스님 있고요. 그 밑에 일타 스님 있고 이렇게.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두 번 찾아갔대. 만나 줍디까 하니까 단체로 삼천배를 하면 잠깐 나오신대. 근데 궁금해가 물었잖아요. 삼천배 할 때 그 어떻게 세할래요? 하면서. 내 같으면 이자 먹지 싶은데 하니까. 염주가 있다네. 긴 염주가 있대. 그 염주를 돌리면서 삼천배를 한대. 단체로. 그럼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한마디 하시고 들어갔던데. 그 한이 안 풀리더래.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찾아왔더라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엄마 한마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한이 해소됐는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와촌에서 버스 타고 막 우리 교회 오시고 이랬다니까. 남편은 스님인데. 웃기죠. 요즘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오시더만. 하여튼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귀만 빌려주면 돼요. 귀만. 그죠? 그러면 내 마음 밭에 좋은 것이 뿌려진다니까? 그리고 어떤 건 새겨지고요. 대부분 아마 뿌려도 막 떠내려갈 거라 아마. 근데 적는 거고 있죠. 어떤 게 이제 필터링,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강의 말하는 사람을 필터링 하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필터로. 그래서 제 마음처럼 다 새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간혹 뭐 새겨지는 게 있거든. 그죠?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마음에 새겨져요. 지금은 노트에 적고 있죠. 나중에 내 생명에 새겨진다 이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돼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살 줄 몰랐거든. 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비형.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찌랄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그죠? 함께 있다는 것이 꼭 그죠? 공간과 시간 안에 함께 있는 것만 아니고 아이들 커서 우리를 떠나더라도 우리는 늘 아이와 함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있을 때도 서울에 있었지 뭐 내하고 같이 있었나. 우리 어머니도요 살아계실 때 내하고 안 있었고요. 우리 형집이 있었다니까. 보승은하에.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나 보승은하에 있으나 내가 못 보기는 거의 매일 반이고 교회에 오실 때나 보고 이랬죠. 근데 이상하게 내게 은혜 베푸신 것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필요할 때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항상 우리 어머니 인생을 끄집어내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말하는 곳에 마치 뚜벅뚜벅 걸어나온 것처럼 살아나오시거든. 그죠? 내 동생도 조금 전에 살아나왔죠. 경대 암센터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부모님 혹시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살려내는 거라.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제사를 갔어요. 원래는 한 시간 일찍 제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8시까지 오래. 이 처남이, 큰 처남이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 제사 없애자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또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 큰 처남, 작은 처남, 우리 장녀. 이제 세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큰 처남이 절대로 제사를 안 없애려고 하고 더군다나 합치지도 않으려고 해. 2주 간격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 제사거든. 이번에 일요일 갔죠. 다음 금요일날 또 우리 장모님 제사라. 절대 안 없애려고 해요.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또 제사 같이 지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자유하니까 기독교인들 제사 지내 우상숭배하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제사도 우리 못 지냈잖아. 우상숭배한다고 벌받을까봐.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다 해방됐잖아요. 제사라는 것이 그지? 제사를 핑계로 후손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살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추억하고 이게 제사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기쁘게 하는 행위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상숭배 이런 게 아니지 사실은. 한국의 유교 문화죠.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천주교는 그래도 괜찮은데 개신교는 이걸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도 우리는 주머니 손 잡고 구경하고 있고 있잖아. 사촌 형들이 막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이랬다니까. 지금은 제가 자유하게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형제들끼리는 우리 제사 안 지내요. 추도식이라고 하죠.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추억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이제 처남들한테 가면 처남들은 아직 모르니까 제사를 드리고 같이 절하고 이러거든요. 사람들도 속으로 좋아하겠지.
자영이랑 저 누나 이상한 교회 다닌 것 같은데 절안 하자 하면 우연호 싶은데 계속 절하니까. 이번 주에 내가 전남대한테 처음으로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을 추억하면서 옛날에 장인어른이 누나 고생할 때 소주 한병 사들고 우리 집에 딱 한 번 오신 적이 있다. 그때 노태우 정권 하에서 제가 운동권일 때 우리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소주 한병 사들고 와가지고 저보고 제안을 하나 했어요. 박철은 밑에 들어가라 하면서. 박철은의 그때 처남이, 아, 노태우의 처남이 박철은이었거든. 대구 우리나라 정치권이 실세였죠, 실세. 그 자기 딸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같은 박씨 문중이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말해놨다고 박철은 밑에 보좌관을 또 가라카.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어 이번에 제사 드리면서. 근데 정말 장인들한테 죄송했다면서. 너는 그때 골수 운동권이니까 그 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서 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처남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빌면서 울부짖던 이야기도 하고요. 처남들 옛날에 총각 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막 이혼하려고 그럴 때 내가 시골을 가서 막 빌던 이야기 했죠. 처남들도 그 말을 못하고 있고 옛날에 진짜 저 인간이 누나 고생시켰는데 요즘 좀 누나 표정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죠? 처음으로 이번에 이야기 꺼냈다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잘 못 살아가지고 처남들 걱정 많이 했죠 하면서. 그 하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하니까 우리 처남댁이 바로 그 교회 이상하대요 하면서. 그 교회는 목사님을 뒤기면 우상숭배 하듯이 하대요. 뭐 이큰 거라.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있잖아. 제사진 내고 제사밥 먹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밥 먹다 보면 빨리 시간이 가잖아. 거기서 빨리 끝나기 전에 빨리 그 후다다닥 막 짧게 막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남 둘이 동시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와 그분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사람 아니지 진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개념 속에 없던 분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분. 그래서 저 같은 진짜 불가능한 청년을 살린 분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형제들을 그렇게 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처남들 그 말 듣더니 대부분이 서로 하는 거야. 작은 처남 큰 처남 보고 희연이 그 교회 가라 그랬어. 나는 아직 바빠가지고 그랬어. 큰 처남은 작은 처남 보고 네가 가라. 그 제사가 진짜 제사는 뭔지 알아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제사예요. 우리는 찢은 꾸부가 드리고 뭐 그죠? 그 뭐 얹어놓고 이러잖아요. 그 이제 어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이 온다고 하니까 뭐 유교적으로 그런 걸 해놨죠. 그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죠? 이걸 보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형제간의 후손들이 우애 있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절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뭐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에 가서 우리 처남들하고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우리 스승한테 배운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길은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놓는 거죠. 내가 부끄럽게 살았던 이야기를. 그 강의 때 내가 늘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작은 처는 바로 듣더니 하는 말이 와, 그거 쉽지 않은, 자기 쪽팔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하면서 좀 말더라. 여러분들 내가 우리 마누라 도망간 이야기 하는 게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맨날 울면서 남자 울면서 강의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봐요. 귀를 열고. 손해볼 일 절대 없어. 어느 날 홀연히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죠?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그냥 이 육체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을 새겨놓는 것이 나중에 진짜 만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은혜와 고마운 것도 있지만 원망도 섞여 있고 이렇죠.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말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아직 대부분 살아계실 테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 해보라니까. 가장 행복해요. 말하는 내가 행복해. 부모님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건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뜻이거든. 행복 안 하면 이 말 절대 못해요. 원망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행복하면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 고백을 해두면 그죠? 고백하는 내가 가장 행복하고요. 혹시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 지낼 때 절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절하지 말고 정말 나를 이렇게 잘 낳아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해보라니까.
그럼 진짜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가지 말고. 그러니까 소중한 아이들에게 또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죠?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어떤 그죠? 것들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걸 그런 것만 주소에서 내게 새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혹시 떠나 우리를 떠날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늘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행복 유전자를, 행복 DNA를 우리가 서로 새기고 새겨서 유전하고 유전받고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댓글을 달아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물론 여기서 웃고 뭐 울고 하는 것도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왜 우는지 댓글 달아. 댓글이 모든 사람이 보기 부끄럽잖아. 그러면 뭐 카톡을 하든지. 카톡하면 내가 다 읽어보잖아. 그러면 그 엄마의 상태도 알고 마음을 표현하니까 아, 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고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관계는 상호 커뮤니케이션.